받을 것 같습니까? 아이돌들 100분이 뽑았습니다. 아, 놓치고 싶지 않네요. 네. 아, 그래요? 네. 욕심이 많이 내시네요. 직접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해 주세요. 이 안에 최고의 키스 아이돌 100분이 뽑았습니다. 자, 과연 그 주인공은? 키스 장인상. 네. 자, 본인이 직접, 예, 직접 발표를 해주세요. 유연석, 서현진. 축하드립니다! 축하드립니다. 예.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사랑을 살렸어요. 예, 가운을 입고 키스를. 아, 부상으로는요, 저희가 네, 어떤 거 준비했죠? 네, 키스 장인들의 필수품이죠. 네. 구강 청결제입니다. 더 이상 자, 키스시는 긴장하지 마십시오. 네, 요거 받으시고,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키스하시기 바랍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아, 네, 저희...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? 아, 이 기쁨을 현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. 네. 아니, 너무 키스신이 많았어요. 네. 네, 너무 많았어. 저희 딱 두 번 있었습니다. 네. 두 번이에요? 네. 저희가 느끼기엔 100번 한 것 같은데. 근데 그 존이 있더라고요. 거기가 이제 사각 지역인가요? 그 의사들이 자주 가는 존이에요? 그 키스 존인가요? 아, 응급실 옆 복도입니다. 아, 붐씨. 네. 미안한데 키스 존을 어떻게 알아요? 아니요, 그냥 그쪽에서 자주 하더라고요. 좀 어두컴컴하시고, 예. 위 선배 의사분들이 못 보는 그 자리 같아요. 그쵸? 그래요.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아이돌 100분이 뽑은 아이돌 아카데미 두 번째 시상. 예. 어떤 상 준비되어 있죠, 재현 양? 네.